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4.15 총선 개입 사건이자 언론에서는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하죠. 저는 이 사건의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 마치 검언 유착이라 그러면 검찰과 언론이 이번 처음 이렇게 짜고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걸리지 않으면서 성공한 검언유착 사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언유착 사건이라기보다도 사실상 이 사건은 4.15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검찰과 언론의 민주당 죽이기, 범민주세력 죽이기 4.15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하면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재 기자가 여러분들 저희가 예상했듯이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한 어제 KBS 보도에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녹취록이 지금 뭐 알려졌죠. 이 녹취록이 있다는 것은 제가 벌써 한달 전부터 녹취록이 존재한다라고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녹취록이 그때까지만 해도 녹취록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죠?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녹취록이 있다는 소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의 어떤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떤 그 판결문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원 증거인멸이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저기 이동재 기자가 어떤 면에서 증거인멸이 심각한 수준이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휴대폰을 분실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다시 가족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을 바꾸고 노트북 등을 포맷을 하고 피의자 관련자 광범위한 수사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번 사건을 보면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검사의 사건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 왜 중요한 판결이냐면, 왜 이동재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냐. 여태까지 윤석열 총장이나 어떤 지금 검찰 대검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지검의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전문 수사단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 수사를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죠. 뭐 편협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자격도 없는 이동재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윤석열은 무리하게 사건에서 손을 뗀다 그러면서도 전문 수사단을 꾸리려고 검찰 안에서도 이거는 윤석열이 잘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윤석열의 무리수가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 처음부터 윤석열이가 손을 뗀다 그랬으면 손을 뗐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뒤에 물러나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한동훈이나 이동재 둘 중에 하나는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그러니까 한동훈을 살렸겠죠. 제가 보면 제가 느낌으로는. 근데 당연히 이동재랑 선을 그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윤석열이 생각할 때 이동재가 구속되면 한동훈도 온전치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동재도 살리기 위해서 전문 수사단이 뭐니 이런 개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검찰 내부의 반발도 일으켰죠.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윤석열 총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왜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검찰 안에서도 내분을 일으킨 게 결국은 누구다? 윤석열 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윤석열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이 얻은 것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정당성을 준 거예요. 그렇잖아. 여태까지 언론에서 아무리 추미애를 막 까고 그래도 결국은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제대로 그 수사 증거, 그러니까 이동재가 구속됨으로써 추미애나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에 손을 들어준 꼴이 되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도 명분과 힘을 얻게 된 거죠.
여태까지 뭐 언론에서 뭐 15년 만에 추미애 수사 지휘권 발동 그러면서 마치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찍어누르려는 것 같은 뉘앙스로 계속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데, 법원이 이종대를 구속시킴으로써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정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은 잘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정당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여러분들 가장 긴장할 사람들이 누구다? 한동훈과 결국은 윤석열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24일 날 수사자문위원회가 회의를 하죠. 그러면 2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6시 정도에 어떤 결론이 나겠죠. 표결이라고. 거기서 수사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권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동재가 구속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도 별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동재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사건 수사 자체가 편향성이 있거나 수사 자체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법원에서 구속을 시킴으로써 서울중앙지검에 탄력이 붙은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건 뭐다?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검사가 이제는 24일 수사자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24일 전에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한다는 건 뭐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이동재의 타겟을 잡았지만 이동재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24일 전에 한동훈 검사장을 여태까지 세 번이나 불렀는데 출석하지 않았던 한동훈이를 다시 24일 전에 소환한다는 것은 드디어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동훈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법원은 여러분들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 즉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동재 구속을 위해서 공소사실을 재판부에 내죠. 이동재를 왜 구속해야 되는지 공소장을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말은 없고 이동재의 단독범행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공소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동재가 단독 범행을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거는 변호인 측에서 해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고불리의 원칙. 그래서 불고불리의 원칙이 무엇이냐.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제기, 즉 공소장에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동재를 구속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검사와 이동재가 어떤 공모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번에 굉장히 저는 그 영장실질심사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검사의 공소장만 보고 이동재를 구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사건의 흐름을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동재가 괜히 이철 전 사장을 찾아가서 협박성 편지를 준 게 아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녹취록도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법원에 이번에 이동재 구속은 증거인멸 플러스 공소장에는 없는 한동훈이지만 굉장히 검사와 언론이 합쳐서 모종의 공모를 했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는 게 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이는 이제 검찰은 이제 중앙지검에서 탄력을 받았죠. 그래서 중앙지검은 사건을 확대해서 한동훈을 소환하고, 그러면 한동훈은 나오든 안 나오든,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강제 구인을 해서 데리고 올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 이게 한 달 전에 이미 지난달 6월 초에 이동재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칠라 그랬어요.
이미 이 사건이 터진 지가 꽤 오래됐잖아.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그 수사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증거도 갖고 있었고, 6월 초에 이동재 기자를 구속영장을 치려고 대검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대검의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대검 수사 기록관이, 그때 대검 수사 기록을 검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진 형사 1과장이와 소속 연구관 5명이 강요 미수를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동재를 한달 전에 구속영장을 칠라 그랬었는데, 대검에서 막아요. 대검에서 막으면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또 중앙지검은 사건을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수사를 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대검과 중앙지검이 부딪혔던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대검 수사 박영진 형사 1과장이 이거는 강요 미수를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이가 아니 뭐 지금 뭐 대검에서도 이 사건을 뭐뭐저그 강요미수 혐의를 뭐 적용하기도 힘든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제가 명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전문 수사단을 수집을 해갖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개입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윤석열이가 개입을 하면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솔집을 그게 근데 대검에서는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대검 부장회의에 이름하겠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전문 수사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부딪혔던 사안이에요. 이미 그 이후에 그윤 총장과 서울중앙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야. 서울중앙지검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대검은 이거는 이거는 그 기소를 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이해가 가시죠? 중앙지검은 심각한 사건이다. 대검은 이거는 수사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라고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검찰 안에서도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 왜 수사 개입하냐? 측근 보호하는 거냐? 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너무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해서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윤석열 때문에 검찰 내부가 분란이 났던 사건이에요. 그냥 중앙지검 사건 수사하는 대로 냅뒀으면 검찰 내부에 분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검이 중앙지검 사건을 막으면서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수사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수사를 방해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수사 지휘권 발동을 걸어서 서울중앙지검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여태까지 쫙 나갔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의 저런 측근 감싸기, 한동훈 살리기에 의해서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정당화시키는 명분받기 된 걸로밖에 이제는 지나고 보니까 추미애가 옳았다라는 생각만 들게 하고. 두 번째, 윤석열의 실수는 내부적 갈등만 증폭시켰다. 검찰 내부가 결국은 무엇도 하나도 검찰이 추미애 장관과 대항해서 얻은 거 아무것도 없죠.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는 것은 법원이 판결에 의해서 추미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윤석열이는 앞으로 입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좀 있으면, 여기에 있는데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윤석열의 무리한 측근 감싸기에 의해서 앞으로 벌어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벌어질 법원의 검찰 정기 인사에 검찰이 반발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검찰이 자기네끼리 내분 일으키고 자기네끼리 이 사건이 올리 많이 싸우고 부장회의하고 고검장 회의하고 자기네끼리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그랬는데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저런 우왕좌왕한 검찰의 인사를 칼날같이 단행해버리면 검찰이 거기에서 반발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명분도 없는 거죠. 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를 구속시켰습니다. 이동재를 구속시켰다는 것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동훈도 다음 주에 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12시가 넘었으니까. 이번 주 24일 전에 한동훈을 소환을 한다는 건 뭐예요? 구속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를 구속시키는 순간 그 다음 차례는 한동훈이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동재를 구속시켜갖고 법원 영장이 기로에 있었는데 이동재가 구속됨으로써 사실상 한동훈도 도망가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보는 거 뭐냐? 이동재든 한동훈이든 결국은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서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따지고 녹취를 부정하고 한동훈이는 벌써 KBS의 녹취록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해도 둘 중에 둘다 살아날 수는 없겠죠. 생각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 한동훈이는 이동재가 나를 이용했다. 이동재는 그런 적 없다. 결국은 어때요? 이동재가 걸려갖고 넘어가면 결국은 채널A가 날아가는 거고. 한동훈이가 날아가면 사실상 검찰은 검언유착을 시인하는 것이고, 결국은 공모 관계가 밝혀지면 둘다 날아가는 것이고, 이거는요, 서울중앙지검과 결국 추미애 장관이 힘을 실어준 중앙지검의 이 사건은요, 반만 끄집어내도 한동훈, 결국 검찰이 과연 한동훈이를 살리기 위해서 올인을 할 것이냐. 둘다 살리기는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검찰총장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동훈이는 구속을 면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재에게 그 혐의를 전부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한동훈 구속 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어? 이동재가, 녹취를 아주, 전략적으로 해갖고 나를 속였다. 그러면, 결국 이동재가 구속되거나 결국은 이동재가 구속이 되고 결국은 채널A 뭐죠? 그 보도본부장뿐만 아니라 윗선까지 안다 그러면 채널A가 날아가든지 이동재가 날아가든지 그렇죠? 둘다 날아가든지 이 사건은 결국 채널A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결국은 총선 개입을 하려, 종편이 사실상 총선에 개입을 하려다가 걸린 거죠. 저는 이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채널 A만 나쁜 언론이라서 검사랑 짜고 이런 사건을 기획을 했겠어? 안 걸린 사건이 더 많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은 이런 시도 안 했겠습니까? 중앙은 이런 시도 안 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채널이 무슨 똥배짱이라고 채널 A만 검사를 끼고 자기네들이 선거 개입하려고 할까? 얘네들은 사실상 저는 채널A 사건이 터지면서 N번방이 안 터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결국은 저는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채널A는 유시민과 검찰과 유시민을 잡고 총선에 개입해서 날릴라 그랬고, 저는 미래통합당이 총선 직전에 터뜨릴라 그런 것은 조선과 저는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채널A 파트는 유시민, 조선과 중앙은 N번방 사건으로 총선을 뒤집으려는 계략이 있다가 사실상 김어준 총수나 우리 쪽에서 N번방 사건을 먼저 터뜨리면서 사실 조선과 중앙의 총선 개입 사건은 터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채널A가 저렇게까지 했는데 조선과 중앙이 가만히 있을 일은 없었죠. 제가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걔네들이 그냥 있을 애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 그리고 한동훈이가 녹취록이 있다는 소리가 있더라, 있더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채널A 승인 취소 반드시 국민청원 해달라. 다 이유가 있지. 내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거 청원 운동 벌써 한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시작하자, 할 때, 기억나세요? 내가 왜 녹취록이 있다는 소리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채널A 방통위 허가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걸 동시에 해야 된다. 그때 여러분들 이유가 있던 거예요. 분명히 이동재는 날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녹취록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채널A의 어떤 윗선도 개입됐다라는 사실이 나오면 바로
날아갈 수 있게 우리가 20만 명을 넘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별로 아직도 보면 지금 청원 이제 만명 넘었나?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좀 저거 좀 많이 여러분들 퍼뜨려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 이동재가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복기시켜 드리면, 이동재가 이철 감옥에 있는 이철 사장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수사는 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타켓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이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님에게 중용을 선고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동재가 첫 번째 편지에서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표님에게 중형을 선고해. 아니, 기자가 어디에다 알아봤길래 중형을 선고한다는 소리를 피의자,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이건 협박이죠. 당연히 한동훈이는 나 팔아라고, 이게 여러분들 그 제가 알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은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철에게 이동재가 가갖고 뭐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젠 수사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 봐줄게, 나 팔어. 이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라젠을 수사하고 있는 팀, 즉 이철을 구속시킨 신라젠 수사팀을 한동훈 검사장이 잘 아니까 내가 얘기 잘해줄게. 네가 유시민과나 여권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 팔어가 그 뜻이에요. 나 팔아가.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서 이제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썼냐? 검찰은 대표님의, 이제 협박이 더 올라가요.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 어떻게 알아? 안 그래? 기자가. 어? 검찰의 수사 상황까지 다 알아. 응?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 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다시 한번 깝니다. 세 번째 편지. 또 다른 여권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 확정적이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대표님을 음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여권과 비리 문제를 폭로해 달라. 네 번째 편지. 검찰과 폴리바게닝,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폴리바게닝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현재 적용이 되고 있지만, 폴리바게닝은 뭐냐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알고 있는 걸 불면서 자기 죄를 감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유시민 장관이나 여권 인사와 개입됐다는 사실을 얘기해주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감안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유하는 거죠. 일단 이런 그 얘기들이 나왔고,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론을 내리면 검언유착 의혹으로 결국 4.15 총선 개입으로 한동훈이 이번 주에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코너에 몰린 윤석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원의 검찰 정기 인사까지 이제 이루어지면, 윤 총장을 감싸고 있는 대검 호위병들, 근위병들은 입지가 추락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영장에는 한동훈과 이동재는 공모관계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이동재의 구속은 왜 중요하다? 이동재의 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이 확대가 되는 것이다. 드디어. 여태까지 한달 전부터 구속영장을 치르다가 대검에서 방해를 해서 구속영장을 못 쳤던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이동재 구속으로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손을 들어줬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정당했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이동재뿐만 아니라 검언유착 4.15 총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한동훈이 끝이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한동훈이 지 혼자만 알고 있었겠냐. 결국은 한동훈도 깃털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수사의 최정점은 윤석열을 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죠? 결국은 이 수사의 정점은 이동재로 시작해서 이 수사의 정점은 결국은 윤석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